오늘도 해돋이는 국사 강복을 위하여 국보 삼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30대 문무왕 2년 서기 662년 기사입니다. 2월 1일에 유신 등 지장세하니 그 팽량 3만 6천보르라 선견 보기감 열기 등 55인을 부당령하니 시일에 두이 달을 한일 날일 2월 1일에 곶짐유 미들신 무리 등 이를지 노루장 변방세 김유신 등이 장세에 이르렀다. 상거할 거 상거하다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평평할 평, 땅량, 석삼, 일만만, 여섯육, 일천천, 걸음보, 평량으로부터 삼만육천보 떨어진 곳이었다. 먼저선 보낼견, 걸음보, 말탈기, 볼감, 찢을열, 일어날기 무리 등 열십 다섯도 사람인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명을 보내 다다랄부 당나라당 갱령할령 여기서는 진영령 당나라 군령으로 가게 하였다. 이시 날일 이날은 2월 1일에 유신 등 지장세하니 김유신 등이 장세에 이르렀다. 변방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막힐 색, 2번 변방세, 여기서는 2번 변방세입니다. 그 평량 3만 6천보르라 평량으로부터 3만 6천보 떨어진 곳이었다. 선, 견, 보기감, 열기 등 15인을 먼저 보기감, 열기 등 15명을 부당령하니 당나라 군령으로 가게 하였다. 시일에 이 날은 풍설하노 하여 임마다 동사하니라 6일에 지양호 하여 유신 견 아찬 양도 대감 인선 등 치굴량하고 바람풍 눈설 찰한 을호 여기서는 몹시 추울호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사람인 말마 마늘다 얼동 죽을사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여섯육 날일 6일에 이를지 버들량 물굽이 오 양호에 이르렀다. 곶짐유 미들신 김유신이 보낼견 은더가 먹을찬 어질량 그림도 아찬 양도와 아찬은 여섯 번째 관등입니다. 큰대 볼감 어질인 신선선 무리 등 이를치 군사군 양식량 대감 인선 등을 보내 군량을 가져다 주고 풍설하노 하여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웠어. 임마다 동사하니라 사람과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 6일에 지양호 하여 2월 6일에 양호에 이르렀다.
유신견 아찬양도 대감 인선 등 치굴량하고 김유신이 아찬양도와 대감 인선 등을 보내 굴량을 가져다 주고